샌프란시스코 밍트폰 울림울림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 어제 그 교회 모임에서 먹다 남은 피자와 어제 먹다 남은 고구마 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살짝쿵 데워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와 고구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콜라를 안 먹어요. 사실은 콜라를 안 먹는데 피자 햄버거 먹는 날은 콜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날은 꼭 먹어야 되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도 콜라 사이다가 없습니다. 예, 탄산은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맛있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낮술! 자, 건배! 아, 이거, 교회가 좋네. 교회가 저를 먹여 살립니다. 예. 어제 일요일이라가지고 교회 갔다가, 교회 끝나고 우리 좀 목장 또 자매님 집에 그 아들내미가 개를 너무 좋아해. 근데 개 꼬맹이가 남자의 꼬맹이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개를 만지면 온몸에 막 울긋불긋하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개를 못 키워. 그런데 맨날 기도할 때 그거 하는 거야. 강아지 알러지 좀 없게 해주세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막 맨날 그 기도를 하거든. 그래갖고, 우리 집에는 개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삼촌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맨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건 좀 그렇고, 내가 그러면 개를 데리고, 너 그 집에 놀러 가겠다. 그래갖고 어제 그 집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놀러 갔어. 그래가 또 그 집에서 또 피자를 또 이렇게 시켜갖고 또, 어? 먹고 남은 걸 또 이렇게 싸주시네. 내일 또 분리 형제님 또 낮에 점심을 먹으라고. 그래갖고 어제 피자 먹고 남은 거 싸가지고 왔는데, 공교롭게 또 고구마가 있는지라 피자 고구마하고 또 궁합이 맞잖아요. 응? 고구마 피자도 있고 한국에는, 미국에는 고구마 피자 없어요. 그래갖고 고구마 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피자. 네,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이 군고구마입니다. 자, 요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구마와 피자. 예, 요 피자는 버섯하고 치킨, 토마토 요렇게 들어간 피자예요. 치킨 피자 앤드 고구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국 피자 고구마 진짜 궁합이 많네. 와, 최고의 맛의 궁합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단짠, 달고 짜고, 이게 바로 단짠이네.
와, 고구마하고 피자하고 궁합이 진짜 찰떡 궁합이네. 예? 이거 한번 보이죠? 그래. 고구마. 예, 군고구마. 예, 군고구마하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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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고구마를 어떻게 피자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 너무 맛있다. 고구마 궁합이 찰떡 궁합이네.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좀 이따 출근해야 되는데, 야, 이거 다 먹었다면 출근 못 합니다. 예, 쪼매만 먹으시도록 할게요. 예, 쪼매만. 예. 야, 고구마를 한번 넣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니까, 고구마 없이는 피자를 못 먹겠다. 예, 요래, 요래, 요래. 고구마는 조금, 아니, 그니까, 지금은, 피자는 조금 고구마 많이.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에어프라이기 있는 사람들 고구마 있잖아요. 한국 고구마 군 고구마 딱 해놨다가 피자 딱 시켜가지고 딱 넣고 먹어보세요. 그냥 피자는 이제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한 번만 더 먹고 시간 관계상, 예? 예.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먹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고구마 피자, 맛있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자는 매콤한 할라피뇨가 들어있어요. 고구마 같이 먹으니까 달고 짜고 맵고 3종 세트. 와 끝났다 끝났어. 야 튀기네. 깨살 맛 처지기네. 야 한잔 하이소. Cheers! Cheers!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영상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 기대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중, 똥! 까트! 으아!